하나는 이번 조기 선거에서 선출되는 19대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서 2020년 5월부터 새 헌법을 발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2020년에 선출되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2년 단축해서 2022년 5월부터 새 헌법을 발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임기를 단축해서 2020년 5월 새 헌법을 발효하는 새 헌법 발효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선거용 정치 공세로 다루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헌법 개정의 원칙하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촛불 시민혁명 완수를 위한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상정 후보의 개헌 관련된 기자회견을 들었는데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티비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 네. 자, 앞으로 어떻게 개헌이 진행될지 저희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개헌 뭐 지령단 많이 됐으니까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양자 구도로 굳어져가지고 심상정 후보의 가치가 좀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심상정의 가치, 심상정의 매력을 좀 더 많이 알리실지. 그 앞으로 한 달이 전부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 리허설이었고요. 아.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국민들이 아마 여러 차례 판단을 굳혀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촛불 시민 그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네. 그런 정치 구도의 변화가 어떤 게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들을 저는 깊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를 누구로 하냐 네, 네. 여기에 지나친 관심이 쏠려 있다. 그리고 또 일부 그 저 뭐 보수 언론들이나 또 보수 정치 세력들이 과도하게 정치 구도를 양자 구도로 몰아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네. 뭐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격변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있고요. 그 네. 중요한 것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의 선거가 아닙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누가 돼도 정권 교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의 힘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이 확고한 의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네.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혁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 예. 대선은 화두가 개혁입니다. 이번 대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민들이 1600만 네. 촛불을 들면서 만든 대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치 저 이 선거판에 촛불은 사라지고 촛불은 사라지고 네. 인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예, 개혁은 사라지고 통합만 주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는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관행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양자간에 네, 선택하는 네. 거니까요. 근데 그 될 사람 밀어주고 또 후회하지 말고 이번에는 확실히 할 사람을 밀어주고 네. 당락을 떠나서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세력 힘을 만드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뭐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네네. 어떤 전략, 어떤 마음가짐을 임하실지요? 뭐 전략이라는 것은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치가 무엇이냐, 또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저는 결국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원한다. 네. 지금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 이것을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선을 네. 우리 촛불 시민이 주목할 수 있는 대선으로 만드는 것이 제 토론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심상정 후보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누가 되든.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그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권교체는 되는 거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잘할 것이냐, 누가 촛불 시민들의 그 열망을 받아 안아서 개혁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심상정 후보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누가 이 시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심상정 후보가 준비하겠다라는 말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심상정 후보의 개헌 관련된 기자회견 함께 하셨는데요. 뭐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으로 가야 된다라는 강조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제도가 개편되면 된다. 그게 전제가 돼야지 국민들로부터 우리 국회가 이 신뢰를 받고, 만약에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런 국회, 이런 정당 제도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심상정 후보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강조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뛰고 있는데요. 오마이 TV, 저희 생방송도 생중계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회동 현장, 그리고 박 시장과 문재인 대표의 광화문 광장 방문 현장 저희가 생방송으로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5시 반에 문재인 후보 인터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선 국장과 손병관 오마이 뉴스 정치팀장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마이 TV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서울시청에서 또 광화문 광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오마이 TV 박정호입니다. 하루 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